간밤 열린 해외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분석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변동성이 엄청 컸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초반까지만 해도 잠시 이제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강한 어떤 보호무역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또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하락한 거죠. 우리 시장 이제 시장이었을 때도 미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크게 하락한 건데 문제가 됐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상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철강에 대해서는 25% 정도,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 자체는 사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에는 이제 무역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 제품이라든가 알루미늄 자체에 대해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다른 어떤 제품까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진영과 미국이 아닌 국가들 사이에서 무역 분쟁이 커지고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오히려 미국 내 산업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철강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어떤 산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철강 업체들만 가지고는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보호무역을 본격적으로 할 경우에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같이 또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뭐 다른 어떤 무역 분쟁이라든가 뭐 이제 제소라든가 이런 과정이 줄지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변동성 그리고 이제 어떤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시장이 좀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좀뭐 주목받았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없었다면 오늘 미증시는 상당히 올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원의서의 어떤 불안정한 발언에 대비해서 상원의서의 어떤 발언은 상당히 좀 안정을 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임금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대답을 했는데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금 상승 관련해서 확실한 신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 금리 인상을 자극하는 그런 재료를 부각했던 것이 지난번에 나왔던 고용 지표 그리고 그 고용 지표 중에서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었거든요.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올 경우에는 이 부분은 물가를 계속해서 자극할 것이고 이 물가가 자극된다라면 결국엔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은 임금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확실한 신호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고용 지표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이 자체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또 아니다. 서로 또 별도로 움직일 수도 있다. 사실 이게 아주 논리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임금 상승이 바로 금리 인상으로 연결짓는 어떤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파월 의장이 이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상당히 누그러졌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2.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9% 넘어가서 2.95%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하락하면서 파월 의장이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는 2.8%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금리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상당히 진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연준 인사들도 계속해서 좀 시장을 진화시키려는 그런 어떤 언급을 좀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금리에 대한 우려는 진정이 됐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보호무역 관련된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이 호재보다는 좀 악재의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날 나온 지표든 개인 소비 또는 개인 소득 관련된 지표들이 일제히 나왔는데 뭐 예상치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0.2% 정도 증가를 하면서 시장이 전망치와 부합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관련된 물가 지표도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뭐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라고 얘기하면 2% 안쪽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지표 자체가 뭐 물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금리 관련해서 자극할 수준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날 나온 지표는 뭐 예상치에 부합되면서 시장을 자극할 정도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특징적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는 좀 반대로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동차 철강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 이런 어떤 취지로 이 보호무역 조치를 발동을 한 건데, 근데 정작 자동차 철강 업종은 하락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자동차는 원재료상 철강유, 그리고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 제품에 대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제품 판매가 부진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산 자동차가 뭐 다른 나라에 판매될 때 비싸지면 다른 나라에선 또그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 자체가 또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그런 요인이 좀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수혜보다는 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우려감이 나오면서 관련된 산업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에너지주는 좀 올랐습니다. 지금 뭐 당장 국제 유가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수요 자체가 늘어날 것이다, 재고에 대한 어떤 증가 우려감이 좀 희석이 됐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기대감을 좀 주면서 이제 에너지주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지표도 상당히 좀 요란하게 많이 움직였는데요. 그러니까 달러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0.36%.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이라는 이슈가 제기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자체는 미국에 그렇게 득될 리는 없다, 이런 어떤 분석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유로화의 어떤 강세 요인, 그리고 여기에다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늘 뭐 일부 연준 인사가 내 차례도 뭐 점진적인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파월 의장 발언만 놓고 본다면 연내 3차례 정도의 어떤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달러화가 이제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엔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마 결국에는 미증시도 이 달러화의 어떤 움직임, 그러니까 금리가 안정됐다라는 쪽에 맞춰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위험자산 있을 때 안전자산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좀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달러화가 좀 안정된 것은 시장에 어느 정도는 좀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달러화가 약세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원유 재고가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서 1% 정도가 하락하면서 63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던 국제유가가 이제 60달러 초반으로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왔는데, 다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 강세 요인이 좀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재고 증가했다는 국제유가 그 하락 요인은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 자체는 점진적으로 다시 또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돼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가장 이제 좀 관심을 모았던 지표 중에 하나가 변동성 지수인데, 오르긴 또 많이 올랐습니다. 12% 넘게 올라가면서 22.35까지 올라갔는데, 이 지표는 장중에 25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금리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장 후반에 이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뭐이 과정에서 또 주식시장도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뭐 제가 자주 언급드리지만 변동성 지수가 20을 넘어가게 되면 주식시장의 과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오늘, 늦으면 다음 주 초반 넘어가면서는 미증시가 다시 또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뭐 지금 변동성이 좀 많이 만들어진 상태인데, 뭐 지금 이슈를 좀 점검해 보면서 가늠을 좀 해보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부각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물론 알려진 재료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전혀 다른 양상, 이 부분으로 흘러갈지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나온 것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재료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연속적으로 하락할 재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무역 분쟁 이슈로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공식화되고, 뭐 대놓고 매각하겠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고 동시에 국채 수익률도 또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또 다른 어떤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 때문에 하락하긴 했지만 금리가 안정됐고 파월 의장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암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또 바로 반등할 수도 있고, 또 실제 시간 내에서 종목들이 강보합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무역 분쟁 이슈가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이 이 국채를 흔드는 그런 요인으로 만약에 확대가 될 경우에는 상황이 또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당연히 3월 FOMC, 이번 달에 이제 FOMC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해질 텐데,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가 2.80까지 빠져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금리가 계속해서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예상 밖으로, 그러니까 금리는 현재 수준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2.7%까지 많이 내려간다면 미증시가 급반등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초에 미국의 국채 금리 추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미증시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까지 다시 뛰어버리면 반등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의 추이 좀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시장이 오늘 그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약세 과정에서 버티던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던 종목들이 같이 빠졌거든요. 뭐 애플이라든가 휴렛패커드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IT 종목들이 같이 또 밀리는 형태가 나왔는데 주도주가 꺾여버리면 종목 시장 자체가 또 하락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증시의 반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버티던 종목군들이 오늘 연속적으로 하락하지 않는지 여부 오늘 좀 선도를 해주는 모양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오늘 그나마 나스닥이 미증시에서 좀덜 빠진 흐름이 나왔었는데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돌아서는지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는 지표 중에서는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지수 좀 봐야 됩니다. 예상치가 99.5 정도 보고 있는데 미국의 지표가 일관되게 좋게 나오면 뭐 경기가 주식시장의 어떤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좀 매수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지표 중에서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 미증시가 좋다,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을 입증할 정도 수치가 나오는지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동훈 대표와 함께 회의장 흐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